저희가 F14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. 아, 복화? 아닌데. 아, 복화인가? 아, 오늘 시험지 복화였어? 아, 저희 쪽지 잘못 보냈구나. Sorry. 오케이. 4 하는 건가요? 오늘 3 하는 건가요? 4예요, 3이에요? 지금 하고 있는 거, 4 맞죠? 여기가 3이네, 3. 3. 근데, 뭐야, 3을, 단어 카드는 3을 했는데, 문장 카드는 4를 했네? 괜찮아요? 다할수 있습니까? 그럴 것 같다. 오케이. 여섯 문장. 이거 했던 것 같은데? 안 했나? 오케이. 먼저 쭉 달려보겠습니다. 일단 사탕 좀 원해요. 맘. I want some candy. Mom, I want some candy. 오케이. 뭘 원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. 그 다음. I want some ice cream. I want some ice cream. 오케이. 자, 여기에 캔디하고 아이스크림의 공통점은 셀수 없다는 점이에요. 자르면 자르는 대로 또는 뭐 이렇게 나누면 나누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는 some이란 말을 쓰죠. some. 약간의 조금의. Mom, I want some candy. I want some ice cream.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고양이는 셀 수가 있죠? 그래서? want 그렇죠. cat이란 말도 있지만 새끼 고양이면 키티. I want a purple kitty. 뭐라고요? 키리. 키리는 셀 수가 있는데 한 마리니까 이번엔 썸이 아니고 어를 쓴단 말이에요. I want a purple kitty. 오케이. 그 다음에 난 진짜 공룡을 원해요. 레알? 이런 말 들어봤어요? 레알? 못 들어봤어요? 예. 레알? 진짜야? 이런 말이지. 레알은 스페인식 발음이고, 레알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, real. real dinosaur. I want a real dinosaur. 뭐라고요? I want a real dinosaur.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멸종한 공룡이 나타날 리는 없고, 계속해서 도넛 셀 수가, 그래서, I want a donut. 선생님, 도넛 쓰기가 힘들어서 도그흐너트라고 외웠어요. 성인 어떻게 외웠나요? 모르겠어요? I want a donut. 됐습니까? 뭐라고요? 도넛 어떻게 쓰면 되죠? 오, 그렇죠. 어려운 부분 잘 했네요. I want a donut. 그 다음에 나는 초콜릿은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I want I want some chocolate. chocolate. I want some chocolate. 됐습니까? 오케이. 다이노소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다이노소어. 다이노소어. 맞든 틀리든 한번 스펠링 불러주세요. 그다음에 오케이, 이 부분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. 소리는 sour인데 쓸 때는 sour. 그래서 sour. 디노사우어. 이거라 그러면 다이노소어. 자, AU가 뭐될수 있냐면 AU가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? 오가 되는 거. 오. 알겠습니까? AU는 뭐 된다? 오. 그래서 다이노소어. I want a real dinosaur.
됐습니까? 오케이, 수고했고요.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. 오케이, 끝. 크림, 아이스크림 할 때 크림 끼자, 땡. 나 오늘 잘했어요.